영양제, 항생제, 감기약 이런 것들하고는 상호작용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보통은. 그래도 제가 제약회사에 직접 물어봤어요.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저희 카페에 아야어요요님이 질문 주신 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씩 차례로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영양제를 같이 드시거든요. 요 아야어요요님이 영양제랑 뭐 이런 거를 많이 드시는데 좀 같이 드셔도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요 영양제 첨부해 주셨는데 일단 그래서 탈모약 드시면서 탈모약을 이제 매일 먹잖아요. 매일 먹는 약인데 이제 다른 약들 먹는 거하고 괜찮은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약하고 상호작용하는 약들이 있긴 하지만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 일반적으로 많이 드시는 약들 영양제, 항생제, 감기약 이런 것들하고는 상호작용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보통은. 그래도 제가 제약회사에 직접 물어봤어요. 상호작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약들이 있는지 직접 자문을 좀 구했는데요. 대표약인 이제 프로페시아만을 만드는 MSD의 자문을 구했는데 경구로 복용하는 프로페시아는 간에서 광범위하게 대사되므로 간 기능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주의해서 투여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염이 있거나 간경화가 있어서 간 기능이 활성화 떨어진 분들은 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복균자 정도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다른 약물하고는 크게 상호작용 밝혀진 게 없어요.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랑 검사를 했지만 임상시험에서 유의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우울증하고 관련된 이제 어떤 허브라든가 뭐 그런 약들하고 드실 때는 의사하고 상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 드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고요. 간염약 드시는 분들, 그 다음에 우울증 약 드시는 분들은 조금 의사하고 상담하시고 꼭 드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두타스테리드, 아보다트 쪽은 이제 대표약 그 GSK만에 저희가 또 자문을 구했는데요. 두 가지, 베라파밀이라는 약이 있고요. 칼슘 채널 기량제거든요. 칼슘 채널 기량제인데 고혈압 때 쓰는 약이죠. 베라파밀하고 딜티아젬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약에서 상호작용이 보고가 되었는데요. 약 용량을 조절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거랑 같이 먹었을 때 약 용량이, 약 효과가 좀 변화가 있는 거죠. 근데, 베라파밀은 최근에 쓰고 있는 약이 아니고요. 딜티아젬이 이제 협심증 치료에 쓰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요 딜티아젬 쓰는 분들은 조금 의사선생님하고 상의하시고 쓰시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긴 내용이나 사진 등을 첨부하셔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설명 링크에 있는 저희 네이버 뉴욕 카페에 남겨주시면 됩니다.